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메대 즉 메디아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리디아를 삼킨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해에서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까지 점령하여 명실공히 대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리디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시장도 없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던 중앙 집중화를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화 정책을 펼쳐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광활한 제국에서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70년간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활성화입니다. 아버지로 불리며 페르시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29년간 통치했던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7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나라의 중진 7명 가운데 새 왕을 선출했는데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스 왕입니다. 다리오는 왕으로 선출되기 전 이미 총독직을 경험한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여러 자식을 두었음에도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표현으로는 크사야르샤로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에게 왕위를 계승받기 전 12년 동안 이미 부왕으로 아버지를 보좌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왕국의 길이는 대략 6,400km였고 총 면적은 480만 제곱킬로미터였으며 인구는 2천여만 명에 이르러 현재 미국 대륙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연거푸 후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다가 모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 다리오 3세 때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은 다리오 왕이, 세 번째 그리스 침공은 아하수에로 왕이 한 일입니다. BC 492년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은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심한 폭풍으로 인해 페르시아 함대 300여 척이 침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BC 490년 다리오 왕의 두 번째 그리스 침공은 그리스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병사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전투 장소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갔던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쟁입니다. 다리오 왕이 죽은 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금 그리스로 쳐들어가 치른 전쟁이 바로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BC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46개국에서 군대를 모아 1,207척의 전함과 50개나 되는 노로 항진하는 특별 대형 선박들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크게 패했으나 그때까지도 지상군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그의 부하장수 마르도니우스에게 지상군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마저도 BC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와 미켈라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살아남은 소수만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분장한 배우가 아수에로 왕의 역할을 연기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내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레오누드는 아수에로 왕이 4년간의 그리스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재위 7년째에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20년째에 자신의 친위대장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야기 이후 이어지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아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이었을 때의 일입니다.